한국 타이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. 왜 한국 타이어를 갑자기 가져왔냐면 추석 연휴 전이고 그리고 지금 너무 이제 중소형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약 6조 정도가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돌리는 흐름이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 오히려 추석 연휴 전에 이러한 종목들을 바닥에서 잡아놓으면 좀 안정적으로 좀 편안하게, 그러니까 고무보트가 아니고 유조선이라고 그랬죠. 그래서 안정적으로 얘네들이 바닥에서 이제 끌어당겨 올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, 그래 보이는 이제 차트를 보더라도 전고점을 최근에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거래가 실렸어요. 그래서 이걸 볼 때에서는 조정받을 때 사면 그래도 차츰차츰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. 저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KT라든지 SK텔레콤, 그다음에 LG유플러스 통신주를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안전하게 천천히 끌고 가는 정말로 큰 유조선 같은 그런 이제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거에 좀 뒤떨어지지 않을 그런 이제 한국 타이어도 수급을 한번 보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. 수급 보면은 자 투자자별 여기 있네요. 자 수급 보면은 어제 기관들이 20만 주 들어왔고요. 뚫으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뭐 기관 물량, 투신 물량 이런 걸 볼 때는 이쪽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저항 라인이 5만 5천 원 쪽에 있는데 그래서 목표 가격을 일단 5만 3천 원 설정을 해볼 겁니다. 그래서 목표 가격 5만 3천 원 설정해보고 뭐 이렇게 큰 목표치는 아니에요. 이게 길게 보면은 뭐 5만 3천 원이 뭐 엄청 높은 자리는 아니니까. 근데 거기 저항 라인을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치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매수 가격은 지금처럼 이렇게 떠 있을 때보다는 좀 더 밀려 내려갈 때. 그래서 지금 가격서부터 해서 그러니까 4만 9천 원 넘지 않는 선에서 지금서부터 해서 이 양봉 안에 있죠. 양봉 안에 이 양봉 안에 들어올 때 그래서 여기로 조정 들어오면 그래서 그 가격이 일단 하단 자리가 일단 4만 6천 5백원 정도로 봅니다. 그래서 여기 네모칸 그래서 4만 9천 원에서 4만 6천 5백원 이하로 내려오면 공략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종목은 6조짜리 종목이니까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에요. 그래서 금액이 큰 사람들한테 알맞은 종목입니다. 그래서 금액 자산이 뭐 10억 단위, 뭐 50억 단위, 100억 단위 넘어가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좀 깊게 잡을게요. 뭐 깊어봤자 뭐 4만 5천 원인데 여기 요 정도 라인을 잡아보면서 한번 요거는 좀 길게 물리지 않고 조금 더 길게 보면서 길어봤자 얘는 뭐 몇 년치가 아니고 뭐 한 뭐 2개월, 3개월 정도를 좀 보면서 5만 3천 원까지 한번은 바라보는 그런 안정적인 종목을 한번 오늘 추려봤습니다. 네.